유틸 종료자를 써놨죠. 요 클릭합니다. 여기에 되면은 쿨 에디터 여기 이제 1.5인데 여기 어도비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위에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는 키 마스크 요래 딱 더블 클릭 자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요 시리얼 번호가 뜨죠. 그럼 일단은 자마우스를 꾹 눌리 가지고 드래그를 한 다음에 우 마우스 클릭하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했다가 요건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셋업입니다. 셋업을 자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이제 설치하겠습니까 하고 하거든 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영어를 하세요. 오케이. 요러면 설치되고 있죠. 참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이거 다 음악 카페에는 대부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요대로 그대로 넥스트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복사해 놓은 것 같다가 그냥 해가지고 자마우스 눌려요 지금 까딱까딱 하죠. 여기서 우 마우스 클릭하면 이거는 마우스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판기에 보면 자판에 이제 보면 키보드에 보면은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리지만 이래 붙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넥스트 그다음 넥스트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밑에 요거는 요것도 WMA란 요것도 이제 오디오 그래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거든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MP3 요 해주시고 그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체크 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넥스트 인스트 요런 이제 이러면 지금 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 과정은 뭐이 한번 보시면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뭐야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잡음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라는 효과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을 보통 이제 용량이 보통 카페나 블로그나 이래 올리려면 네이버나 다음 쪽 측에서 올리면은 음원은 3메가 이하가 넘으면은 이하가 돼야 됩니다. 3메가 이상이 넘으면은 이 수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요다 작업 끝나면은 저장하는 방법도 요 설명을 잘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게 좋습니다. 조금 이 시간이 걸리네요. 일전에는 여기 이제 어도비 오디션 1.5 이런 셋업인데 이거는 옛날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쿨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도비 사에서 아마 이거 합병이 된 게, 지금 보니까 이제 어도비로 이래가 나오던데 어도비가 보면은 참 많죠. 그 동영상 그 만들어 주는 그 만드는 거죠. 프리미엄이라든가 그다음에 포토샵 포토샵 그저 CS 2, 3, 4, 5 그다음에 6까지 나와 있고 넥스트로 그다음 노 그다음에 포토샵 7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일단 설치 다 돼서 요거는 이제 꺼버리고 요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세요. 하면은 생성이 돼. 예. 이러면은 여기 이제 노 일단 노를 하면은 노. 요렇게 이제 여기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면 요걸 이제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요거는 어드비스에서 그냥 이제 이게 원래 깔려 있었는데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플레이 해가지고 자. 버리고 그다음에 요거를 삭제시켜야 됩니다. 자, 좌 마우스를 꾹 눌리 가지고 쭉 올리면 들어가면 퍼렇게 커서 생기죠. 그럼 여기서 그 봉투에 십자 봉투를 눌립니다. 그러면
yes to all 요걸 이제 이 논리에 이삭게 되면 그러하게 되면 요것을 이제 요 사각 요걸 갖다가 잠옷을 그리가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마우스를 대 가지고 요렇게 생기면 본인 나름대로 바탕 화면에 적절하게 이렇게 규격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고 나서 다시 껍니다. 껐다가 no 하고 나서 다시 클릭하면 이제 이 칸수가 줄어도 한 4개 정도 생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주로 이제 불러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상단에 키워드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 치고 뒤에다 금영을 두드리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받아오면 되죠. 다운로드 할 때는 이제 그 영상 다운로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두드리면 그게 나옵니다. 그럼 그 유튜브를 깔아가지고 하면 여기 이제 그 영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받아놨는데, 그럼 일단은, 받아난 걸 바탕 화면에 있으니까 이걸 또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봉투를 클릭하면은 요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바탕에 까다로운데 한번 봅시다. 바탕 화면에, 잠깐 이 바탕 화면에 요래 하니까 요것을 이제 보면은 그올 이제 파일에가 이래 눌리면은 여기 호환되는 파일이 열립니다.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유랑청춘 송해 선생님께서 부른 거 요새 인기가 있는 유랑청춘 요거를 열어가지고 오픈 들어오잖아요. 참 이게 어도비가 좋은 게 MR만 불렀어도 노래도 되지만 여기 비디오를 불러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 같이 비디오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걸 할 때는 이게 다 환이 안 되고 비디오 파일 그렇게 WMV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파일 안 그러면 AVI MP4는 환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받으면 보통 MP4로 이 영상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셔라는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변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변환을 시키는 AWMV로 나오죠. 그럼 위에 거 이제 이렇게 커서 해가지고 요거 요서 봉투 하나 둘 십자인데 요걸 돌리지만 요게 들어올 거예요. 요 이제 체크해주고 체크해주고 오케이. 자 봅시다. 요 들어왔잖아요. 오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는 영상입니다. 자 요것도 체크하고 오케이. 요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보세요. 어쩌다가 이제 본인이 PC에서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 칸이 뭐 여가할 수도 있고 저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조정해서 노래를 할 때도 이런데 잘 모르다면 이게 하면서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보세요.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그냥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영상이 나와야 영상을 보고 노래를 따라 하는 거예요. 시고 요겁니다. 요게 이제 영상인데 이걸 요딱 하면 요 십자가 생기고 그럼 요딱 끌고 요 나오면은 이 나옵니다. 요래가 이제 자기 본인이 적절한 데 놔놓고 요렇게 이제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어쩌다 보면 끌 수도 있습니다. 꺼버리면 노래를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이거 뭐 영상을 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요거 요게 비디오 체크가 끄집니다. 요래 놔놓고 저는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R을 눌리고, 그 다음에 요거 버튼을 눌리세요. 눌리가지고, 자.
나서 뭐 녹음이 됐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요거는 효과라는 연상되고 잡음 제거도 안 한 겁니다. 자, 그냥 그때는 요거만 삼각 아이콘을 클릭하면 리플이 됩니다. 봅시다. 지금 현재 효과 전혀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효과를 이해 되겠죠. 잡은 걸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은 여기에 요 위에 상단에 요 뭐 음파 파장대 두 개 말고 한 개 룰리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요어서 마우스에 더블 클릭해도 넘어갑니다. 자, 더블 클릭 딱 했나 뭐. 그러면 요게 앞에 요거는 잡음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건 이제 잡음을 제거해서 요서 마우스 자를 눌리 꾹 눌리가 이렇게 끌어주면은 이렇게 커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팩트 딱 좌우 마우스 눌리면은 요 이제 여러 가지 영문이 뜨죠. 뜨면은 여기서 노이즈 리덕션 다시 이렇게 쭉 푸른 상태에 끌고 와가지고 요 노이즈 리덕션 그러면 요 좌우 마우스 클릭하세요. 하면은 여기서 캡처 프로파일 요거 눌리고 이러면은 캡처 프로파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캡처 프로파일 됐으면은 이게 뭐냐면 요럴 때 여기 이제 캡처 됐으니까 일단은 요 서브 요서 이제 요 효과 일단 이거 쓰세요. 효과를 써놓고 저장합니다. 자, 저장하고 나면은 요 바탕 화면에 깔리네. 여기 여기 버튼이 오가 있네.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향해 이제 주로 놓고 쓰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내 문서에 음악에도 집어 넣어놓고 써도 됩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요게 지금 이게 잡음입니다. 말하자면 노래 말고 저 목소리만 이어 지금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임팩트 노이즈 리덕션 그러면 아까는 캡처 프로그램 이미 이제 요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요나 뭐 본인이 음악 그 문서에 들어가면 음악에 내 음악이 어떤 거 그리고 요서 서브 그럼 요 효과 뜨잖아요. 요서 딱 커스하고 나서 저장 예 물어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세요. 자 오케이 하면 요 사이에 잡음이 지어진 거 보일 겁니다. 요 사이에 조금 여기 음악 파장 여기 노래 말고는 요새 그냥 잘 보세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던 거 없었죠. 이제 완전히 거기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요거는 이제 효과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임팩트 들어가서 딜레이 임팩트 들어가가지고 요 에코에서 여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 안 였습니다. 에코 여니까 너무 울리고 이러니까 조금 뭐 저 음원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금 가장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요 풀 리부브 요 주로 이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보입시다. 저는 이제 요 그렇게 요서 본인이 아무데나 이어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기에 그렇게 풀리뷰에 눌려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어서 요 오케이가 요 테스트 이제 플레이 해보면은 이 소리 저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소리는 괜찮구나 내 목소리가 맞고 싶으면 하면 돼.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콘서트 홀 WAM 여 해가지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파장이 보세요. 음원 파장이 조금 변환이 생깁니다. 효과가 들어가니까 자, 조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개 하니까 좀 그렇고 이러니까 다시 딜레이 임팩트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까는 풀 리브에서 이번에는 리브를 하겠습니다. 리브 하면은 요래 저 같은 경우 요래 놔놓고 요 메뉴에 콘서트 홀 라이트 요 옆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오면 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으면은 다시 이제 아까 그 녹음한 것들을, 요거 눌리면 한개 그대로 머무니까 요거 이제 두 번째를 눌리게 해가지고 하면 넘어왔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잘 들리는 건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팁을 하나 말씀도 드릴게요. 만일에 이게 이제 소리가 내 목소리가 어쨌든 이 반주음은 MR은 좀 큰데 내 목소리가 적다 싶으면 여기 이제 요거 마우스 꾹 눌리가지고 여기 볼륨입니다. 이렇게 올리 꾹 눌리가 올리면 올라오고 내려오면 내려오고 이렇게 요가 요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플레이하면서 한번 그 소리를 조정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걸 잘 보시고, 이제 노래 소리, 내 목소리가 너무 적다면 요거 조정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제로 나누고 한번 다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되었다 싶으면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파일, 익스포드,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는 저장하면 노 해가지고 이제 음악에 해도 되고 본인이 이제 저장할 자리를 찾아가지고 뭐 바탕화면 하겠다 이래 하면 이제 이래 놔놓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목을 써야 되겠죠. 유랑청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 이름, 뭐, 홍길동을 쓴다든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보면은, 웨이브로 되어 있잖아. 웨이브를 하는 것보다, 저 보통 MP3를 해놔놓으면 이 소리도 저장할 때 용량도 좀 적고 이렇게 요 보면은 그렇죠. 여기 MP3 있네. 요거 돼가지고 그럼 요서 이제 하면 되고 만일에 이제 이게 용량이 컸다 싶으면 요 없앱려가지고 여기 뭐128뭐 킬로패스가 돼 있는데 요서 이 조정합니다. 요 눌리면은 여기 제 올라가면 올수록 용량이 커지고 이러니까 보통 128이 정도 줘가지고 오케이 하고. 여기서 세이브 하면은 봅시다. 이렇게 요 이제 지금 저장이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요 끄고 다 끄고 여기 이제 막이저 됐는데 혹시 이제 노래가 다 됐나 이랬듯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을 많이 깔아놓고 곰프레스 주로 많이 하는데. 예, 요, 곰 어디에 넣어놓고 한번 다 들어봅시다. 이제 여기 이제 완성된, 음원이거든요. 그 음악이거든요. 본인이 노래한 거. 보입시다.
노래를 별로 뭐 잘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노래 소리가 이런데, 이 좀 노래 잘하신 분들 보면 우리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올리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뭐 본인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카페에 올리든가 안 그러면 이제 동영상 만들 때 이제 위에 뭐 저 동영상 만드는 유틸 저 저 뭐야 작업판에다가 위에는 이제 뭐 영상 엮고 밑에다가 이제 음원을 넣어가지고 글자 엮고 이러면 작품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항상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저장할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내 무엇이었는지, D 드라이브였는지, C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였는지 모르니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걸 잘 하시면은, 그 뭐, 이 좋은 이 작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갖고 있으면 참 이게, 나름대로 이 노래 불러보면 참 멋집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게는 저는 항상 어도비를 보면서 아니고 어도비 사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고 이제 이게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